안녕하세요. 이혜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박 3일 동안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예, 용감하게 가셔서 용감하게 항복 선언을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리버티 코리아의 코리아 포스트의 임수한 국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평양에 가서 본인 당사자는 아주 좋았겠죠. 예, 15만 관중의 열렬한 광기에 가까운 환영을 받으면서 연설도 했습니다. 예. 여기서 국내 행사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생동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걔네들은 그 쇼를 하는 데는 워낙 달인들이니까요. 그 국내에서보다 훨씬 그 열렬한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그 연설을 하셨는데, 저는 그 연설을 보니까 저 사람이 평양 광장에서 능라도 그 5.1 경기장에서 그 지금 항복 선언을 고창하게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연설하는 거를 저도 텔레비에서 생중계한 걸 봤는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란 말은 썼어요. 네. 그리고 남측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와서 연설을 하게 돼서 기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대표라는 걸 밝히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모인 15만 관중들에게 이제 결의가 뭐 하나로 같이 살자는 식의 그 메시지를 던졌는데,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그 우리의 국가 틀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통일이 가능할 수 있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새로운 조국을 떠들더라고요. 예. 새로운 조국이라는 게 뭔지 우리 국민들이요. 예. 문재인한테 따져야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 연설에서 북한이 핵개발 때문에 경제 제재를 당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민족적 자존심을 가지고 그 엄청난 고난의 시절을 이겨낸, 예, 당신들을 그렇게 표현했죠. 예. 예, 이건 미국 제재에 대해서 전면 도전하는 겁니다. 전면 도전하는 겁니다. 이걸 완전히 이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그 우리가 지금까지 신문에 쓴 거나 예란 TV에 많은 출연자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는 고난의 행군이나 북한의 그 절대적인 가난, 배고픔 이런 것은 전부 그쪽에 통치자들의 잘못된 통치로 해서, 그렇죠, 그리고 인민들의 자유를 박탈함으로 해서 생긴 비극이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분석해 왔습니다만은,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런 생각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어제 이런 지하에 미국의 대북 제재를 정말 이겨낸, 민족적 자존심을 가지고 이겨낸 북한 주민들을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요, 동맹국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완전 부정하는 항복선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겨냈다. 근데 아직 이겨내지 못했죠. 아직도 평양의 그 능라 경기장에 와 있는 사람들이야, 거기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아직도 농촌에는 가난이 그대로 남아있고 엄청난 억압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렇죠, 자유를 완전히 이 자유와 인권을 무시당하고 사는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뭘 이겨냈다는 겁니까? 근데 어제 또 그러고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네,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낸 이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겠다고 그러셨어요. 문재인이 만들겠다고 하는 새로운 조국이 300만 명이 굶어 죽은, 예, 그 정말 처참한 도탄에 든 북한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그 평양 시내 관광을 하고 나서 아마
뭐 이렇게 우뚝우뚝 솟아있는 빌딩들을 보고 발전했다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김태선 선생이 쓰는 그 칼럼에 보면은 그 고층 아파트들이 겉보기에는 다 우리와 같은 아파트로 보이지만 거기에 에어컨 시설이 붙어 있는 거 봤냐? 금년에 이 혹독한 무더위를 에어컨 없이 그 아파트에서 다 지냈다는 이야기다. 그것이 무슨 거기에 속지 마라. 예? 겉보기에는 우리와 같은 아파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겉모양만 만들어 놓고 국가의 선전장으로 쓰는 것이지 그 속에 사는 인민들은 엄청 비참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수도가 안 나와요. 30층 아파트. 네, 그 제가 그 96년도 평양 갔는데 우리 친척이 네. 그 30층 아파트 25층에 사는데요. 지하 2층에 가서 물 길어 와야 돼요. 엘리베이터가 안 다녀요. 그래서 물 길어 가지고 올라갔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우리 형님한테 너무 힘들어서 막 그랬더니 야 그래도 우린 꽃이야. 우리 친구는 저 앞에 40층 아파트 40층에 살고 있는데 한 달 동안 물 길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겁니다. 그게 평양시 고층 아파트의 진실입니다. 게다가 겨울에는 또 춥다 그럽니다. 얼어 죽죠. 네. 그래서 수도가 안 나오죠. 네. 수도가 안 나오면 화장실을 못 써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우리, 밖으로 던진다는 말도 네, 있어요. 우리는 못 먹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싸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고통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겪어보고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뭐 가서 무슨 그 수산센터에 가서 뭐 일반 서민들을 만난다고 가서 뭐 악수하고 하던데 그 일반 서민들이 아니고요. 그 대동강 수산물 식당 올해 7월 30일에 그 개업 뭐야 새로 이제 그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개관식을 했는데 거기 그거 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외국인들 돈 뽑아내려고 만든 겁니다. 예, 일반 국민들이 그럼요, 달러 식당이고요. 거기 일반 국민들이 어느 일반 국민이 거기를 갑니까? 그런 개소리는 정말 치면 안 되는 겁니다. 서민 좋아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서 겪다가 나오신 분들은 정말 우울화가 치밀 만한 그러한 장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저지른 죄악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판문점 그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예. 박사님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 우리가 이제 평양 공동 선언을 보면 좀 밋밋하다는 이제 느낌이 있는데 이 군사 합의서는 이제 양쪽의 국방부 장관이 이제 서명을 했고 그 서명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뒤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GP 시범 철수,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 비무장화, DMZ의 평화지대화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데 또 그것뿐 아니라 이제 이 분계선으로부터 40km까지 비행 금지 구역도 설정하기로 여기 써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행이 될지 못 될지는 그 유엔사 네. 활동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DMZ와 JSA 공동 경비 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는 전부 다 유엔사에 관할 사항이죠. 그러니까 그 유엔사 해체를 네. 해야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엔사가 뻔히 하고 있는 기능을 두 남북한의 그 군사 지도자들이 만나서 그 남의 업무에 대해서 지금 막 자기네들이 둘이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막 합의하고 사인하고 한 거예요. 그럼 엄청 월권이네요. 그렇죠, 월권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유엔사라든가 또 그 중립국 감시위원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국제적인 기관들이 기구들이 나와서 한반도의 전쟁 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기능을 그 기능을
왜 평화협정에 아니 평화협정이란 뭡니까 휴전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한국하고 뭐 일당사국이긴 하지만 북한하고 만나서 그 국제기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둘이 합의해서 일을 하겠다 그리고 이러쿵저러쿵 막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유엔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례를 든다면 네. 이 집에 새 드는 사람들끼리 그런 셈이네. 이 집을 무슨 팔겠다 어쩌겠다 막 자기들끼리 막 월권 한 거예요. 예. 집주인은 지금 따로 있는데 예. 집에 새 들어서 장사 좀 하라 그랬더니 예. 지네들이 이 건물을 팔겠다고 나서 오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남북한이 이렇게 남쪽하고 북쪽에 사람이 살고 우리가 주권을 가진 건 맞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 둘이 우리가 6.25전쟁에 교전을 했잖아요. 그러면 교전 쌍방이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남북한의 전쟁 이후에 평화를 유지해야 되니까 제3자가 들어와서 그걸 감시 감독하는 게 유엔사고 비무장 감독위원 아니 뭐 중립국 감독위원회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평화 유지 기능이고 전쟁 방지 기능인데 그것을 남이 들어와서 그거를 막 헷갈리게 개입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유해 발굴을 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 북한 군인이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적대 행위를 하는 건지 유해 발굴 행위를 하는 건지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68년 동안 남북한이 나름대로 그래도 6.25전쟁 이후에 평화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쵸. 이게 굉장히 순기능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 원래 있던 합의 당사자들도 다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와가지고 그곳에 무효화시키는 것 같은 그런 합의를 막 하면 이게 전쟁 방지 기능에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요 비슷한 사례가 네. 이거 그 군사적인 건 아닌데 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무슨 그 족발집인가 무슨 장사를 하는 네. 사람이 네. 어떤 그 집에 들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집 주인이 네. 이 가게를 이 집 건물을 팔았어요. 네. 팔았는데 새로 들어온 새로 이 건물을 산 사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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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인 보고, 장사하는 사람 보고, 이게 집세를 좀 올리겠다 그랬어요. 올리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집 주인, 그 들어서 장사하던 사람이 나중에 도끼 들고 싸움 난 거 아세요? 예, 그랬었죠. 예. 예. 이게 지금 룰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예. 룰이 없어지니까 전쟁 날 수 있는 예. 위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 쌍방이 이 갈등이 있어서 합의가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 가지 않습니까? 법원에 못 가잖아요, 이거. 법원이 뭡니까? 제3자잖아요. 그러니까요. 둘은 당사자고. 그러니까요. 그 지금 법원이 지금 유엔사고 중립국감시위원단이란 말이죠. 예. 근데 둘이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다가 법원 보고 필요 없다. 우리끼리 해결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둘 사이에 평화가 유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그러면 당사들끼리 만약에 자기 주장만 하죠 서로. 목함질의 사건이 네. 일어난 지가 네. 불과 5년 안 됐습니다 네. 아직.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종전선언을 계속 그 주장을 할 때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종전선언이 되면 유엔사가 해체될 수가 있다. 그렇죠. 유엔사가 해체되면 이 남북한 간의 전쟁 방지 기능이 이게 중단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염려를 해왔던 건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예. 실제로 종전선언 상태에서 유엔사가 해체된 것과 같은 일들을 전부 열거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서류상으로 유엔사가 해체됐네요. 두 사람, 양측 사이에 누가 인정을 하든 말든 네. 지네들끼리는 지금 네. 해체한 거 아니에요. 네. 둘이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유엔사 해체라는 문서랑 똑같아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또 이건 또 그렇다 치고. 예. 또 이 문서를 이제 효력을 얼마나 인정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국제적인 분쟁이 되겠지만 이 문서 자체는. 그러니까 이건 유엔사 해체한 거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동선언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사진을 보십시오. 공동선언이 이게 뭐 문장이 하여튼간 표면상으로는 틀려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든 공동선언은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보십시오. 일단 사이즈가 다르죠? 양쪽이? 사이즈가 다르고 문단이 틀려요. 문단이. 근데 지금 우리 대통령이 들고 있는 문서는 훨씬 큰 종이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꽉 차 있습니다. 지금 다섯 개 문단이에요. 네. 아, 10개. 이쪽 김정은이 들고 있는 거는 조그만한 사이즈의 종인데 네 개예요. 네 개. 두 번째 장에 두 문장 두 줄밖에 없어요. 예. 아마 우리가 글자도 커요 여기는. 어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 뒤에 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종이가 이 안에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지요? 그 뭐 설명이라도 있어야지. 이게 왜 그러니까. 다른가에 대해서. 그런데 이 지금 이 선언 자체가 항복 선언 같이 느껴지진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군사 분야 합의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선 군사 분계선에서 40km 이내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다. 이거는 미군의 정찰 비행의 접근을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GP를 철수한다. 예. 그건 우리 한국군의 그 정찰 기능을 지금 예. 마비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마비시키는 거죠. 그러면 뭐 쌍방간에 철수한다고 하지만 GP를 우리는 휴전선에서 서울이 60km죠. 그렇죠. 저쪽은 평양하고 멀죠. 멀죠. 그리고 한국 같이 이렇게 권력이 분산되어 있고, 우리 같은. 갈등이 심한. 유튜브도 떠들고 이러는 나라에서 불시에 북침할 수 있습니까? 없죠. 예. 네. 그리고 저쪽에 북한은 지금 종전선을 이야기하고, 뭐 군사 분야 합의서를 이야기하면서도 6.25 전쟁 때 자기네들이 남침한 사실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68년도 전에 남침한 사실을 아직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군사적인 합의를 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할 수 있냐 이거죠. 아니죠. 문재인은 이번에 김정은한테 항복선언하러 간 거죠. 그 공동선언 문도 그렇고 연설 있지 않습니까? 네. 15만 명 앞에서 한 연설. 거기에는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없더라고요. 네. 없고 미국의 대북 그 제재를 아주 엄청난 그 고난이라고 표현을 했고 네. 그리고 그 새로운 조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자주적으로. 예. 네. 맞아요. 자주적으로 만들겠다고. 민족 자주와 민족 자결의 원칙 이런 이야기를 문서에다 넣었습니다. 네, 넣었어요.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자주를 안 해온 것처럼. 그래서 지금 자주하러 김정은한테 읍소하러 간 거죠. 이 자주는 말이죠. 또 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 전체의 자주냐 자결이냐 그게 우리 쪽의 이야기고 저쪽은 수령의 자주입니다. 수령의 자결이고. 그렇죠. 네. 수령만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노예 상태잖아요. 그럼요. 결정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가서 민족 자주와 민족 자결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우리가 18일 날 방송을 했죠. 평양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김정은이가 종전선언이 되면 서울을 가겠다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그 서울 간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종전선언이라는 그게 되는데 청와대에서 그렇게 얘기했더군요.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묵시적을 좋아하더니 이제 묵시적에서 벗어나가지고 사실상의 종전선언. 그러니까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합하면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다. 말하자면 버추얼 리얼리티에서는 종전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이자 이것은 항복선언이라는 거죠. 네. 왜냐, 이게 두 나라 정상이 국가 대 국가로 만날 때는 꼭 국기가 등장해야 됩니다. 그렇죠. 국기가 등장 안 했죠. 국기가 네. 등장해야 되고, 문재인이가 평양 갈 때 평양 시민들은 분명히
북한 그 인공기하고 한반도기만 들고 나와 있었어요. 그랬었죠. 태국기는 없었습니다. 예.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문재인이가 꾸르러 항복하러 온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였다고요. 그리고 이 합의문은 태국기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문이 아니라 항복한다는 사인인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나라입니다. 문재인의 나라가 아니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왜 문재인의 나라입니까? 대통령 권한 줬다고 아무 짓이나 막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문건에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인민들은 못하고 있어요. 못하죠. 못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대로 우리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이고 북한의 인민들은 노예 상태로 살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노예 상태예요. 지 맘대로가 샜잖아요. 아, 그런 면도 있네. 네. 지 맘대로 했잖아요.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네. 지 맘대로 뭐 지가 뭐가 돼가지고 막 항복하고 돌아와요. 이 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당연한 거죠. 어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 아니 어느 국민이 가서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문건의 효력을 국회에서 다퉈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따라간 사람들 앞으로 역사의 재은으로 남을 줄 아십시오. 그 이번에 다 끌고 간 게 다 목적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항복 선언을 하는데 네. 정계 네. 보세요. 정치계, 네. 경제계, 문화계, 종교계, 정당, 국회 네. 다 갔잖아요. 행정부, 그게 이제 군사까지, 군부까지 이게 몽땅 가가지고 지금 김정은한테 읍소하면서 항복을 했다고요. 국민 여러분, 밥이나 먹는다고 사람이겠습니까? 그 미소공동위원회를 할 때부터 46년에서 7년까지 그때도 보면 소련 측은 항상 사회단체들의 대표들을 모아서 정부를 만드는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도 그렇게 섰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자유 선거에 의해서 우리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직접 물으면 되는데, 국민 주권이 확인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회단체를 앞세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에 가서 그럴듯하게 평양에다가 사회단체들을 모아다 놓고, 이게, 민족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말하자면. 여론 머리를 하는 거죠. 사기를 치는 겁니다. 사기를 치는 네. 거죠.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지 않는 거죠. 막 사기를 치는데, 네.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막 이상한 짓거리를 하니까, 네. 미처 이제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버버버 하는 새에, 뒤집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국민들 그걸 보고 있는 테레비를 보면서 그걸 보고 있는 국민들은 그런 감정이 전혀 없어요. 아, 저 사람들이 우리 대표라는 감정이 전혀 없어요. 지금 거기가 뭐 재벌 3세들하고 김정은하고 다 아, 3세들끼리 뭐 저기 모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 저 사람들이 우리 이걸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안 한 생각 아니 하고. 지금 보십시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군사, 국회, 정당 다 기억한 거 아닙니까? 그치. 행정부까지 다 가가지고 지금 읍소하고 엎드려서 항복선언에 참여했다고요. 국민의 뜻을 참칭해서. 그렇죠. 항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거기 가는 사람들을 우리 대표로 인정한 적도 없고 인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우리 뜻이 또 따로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문건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효력을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우리가 국민들이 표명을 의사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사법부가 썩어 문드러지긴 했지만 여기에다가 이거 고발을 국민의 이름으로 다 고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발을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저런 깡패 같은 김정은이한테 저 살인마한테 우리가 마음대로 항복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생명권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미래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국장님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항복 선언을 한 다음에 그 최고 존엄의 그 맨날 그 입만 열면 그 떠들어야 되는 백두 혈통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또 손잡고 배추상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맞아요. 이게 시나리오 같지 않아요? 네. 부르고, 그, 띄워주고, 네. 항복선은 받아내고, 네. 항복선은 받은 거에 대한 박수를 치고, 네. 그 다음에는 꿀고 배추산에 올라가서, 네. 그래, 내가 최고조 놈이고, 네. 내가 정통성이다. 문재인을 뭐라고, 문재인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거? 대통령도 아니에요. 여기 가서 자기 대통령직을 자기 스스로 내려놓고 온 거 아닙니까? 네. 여기 보니까 유일하게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이익이 갈 만한 게 그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를 개소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개소하기로 하였다. 근데 뭐 그따위 이산가족 상봉은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나마 그거라도 실현이 되면 다행이다. 아닙니다. 그 지금 네. 지난번에 이산가족 상봉에 왔던 네. 사람들 네. 다시 돌아가가지고 네. 돈 내라고 네. 돈 상납하라고 괴롭혀가지고 죽을 맛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남한에 계시는 분들이 그 감성적인 그리움 때문에 북한에 있는 형제의 자매들을 그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돈도 별로 못 갖다 주면서 만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빚에 시달려요. 상납하라고 쪼아대지 돈 안 내면 걸어붙이지 거기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온 데 소문 내고 갔다 왔으니까 밥 한 끼라도 사야 되는데 돈 있어요? 그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좋게 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기는 그 상설 면회 장소가 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거기 왕래할 수도 없으니까 자유롭게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남한 사람들 이기주의를 부리다가 북한 사람들을 더욱더 궁지에 몰아놓고 있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북한 주민들이 저렇게 고통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이제 여기서 생활하는 걸 당연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비춰서 북한 문제를 자꾸 생각을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가 이산가족 상봉하러 갔다 왔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렇지. 북한은 누가 갔다 오면 온 동네 소문이 나잖아요. 갔다 와서 밥 한 끼라도 안 사면 돼요. 선물이라도 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받아간 돈은 조금 받아간 거는 다 빼앗기고 뭘로 주냐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안 만나면 못한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데 지금 그 오늘 우리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에 그 북한 소식통으로부터 네. 들어온 내용이 문재인의 백두산 방문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출발하기 전에. 여기서 지금 청와대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 이거는 뭐 미리 결정된 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갑자기 뭐 이렇게 된 거다. 그럼 뻥 중에 뻥이죠. 지금 요즘에 청와대가 하는 게 뭡니까? 맨날 뭐 유튜브 가짜뉴스 무슨 잡아낸다면서요. 그 청와대는 왜 계속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짜뉴스의 달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발표하기로는 계획이 없던 게 갑자기 20일 날 잡혀서 갔다. 그랬죠. 근데 실제로는 아니고요. 북한으로 가기 전에 이미 잡혀 있었던 일정이다. 그렇죠. 이게 보세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김정은과 함께 백두산에 오른 후 평양을 거치지 않고 삼지연 비행장에서 곧바로 남한을 향해 출발한다. 이렇게 이제 청와대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그 북한을 방문했던 그 정재계, 문학계, 정당 뭐 이런 사람들은 백두산에 올라갔다가 삼지연에서 지금 직접 온다면서요. 온다고 하는데 실지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김우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백두산을 평소에도 가고 싶다고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가시더라도 중국 쪽이 아닌 우리 쪽을 통해서 가고 싶다라는 뜻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이렇게 지금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 천지에 오르는 방안을 여러 차례 제안했는데도 문재인이가 이를 마다했고 그 문재인은 나는 백두산 올라갈 때는 우리 땅을 밟고 올라가고 싶다. 무슨 신이에요?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해오셨다. 아마 그런 내용을 네. 북측에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지금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네. 어떻게 돼 있냐면요. 북한의 그 현지 주민들 네. 이야기에 따르면
한마디로 이제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의 백두산 방문은 사전에 이미 조율돼 있었다. 그 근거가 뭐냐? 북한 양강도의 간부들과 주민들이 9월 15일 새벽에 삼지연 건설에 동원되었던 6.18 돌격대의 작업이 갑자기 다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삼지연 군에서는 김정일의 생일을 그 따서 그 상징적으로 지금 216 사단이라는 그 건설 인력이 1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산 삼지연 철길 건설 돌격대 3만 명, 그 다음에 6.18 당 사상 선전 일꾼 돌격대 3만 명, 그 다음에 내각 성급 기간 돌격대 3만 명, 이외에 인민군 공병국 1만 명, 이렇게 해서 216 사단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 이제 소개가 됐던 모양이죠? 미리? 예.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동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만 명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예. 일을 할 때는 이제 동원됐고. 동원됐는데. 예. 행사를 위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예. 이, 예. 여기에 이제 동원된 그 소속되어 있는 예. 6.18 예. 돌격대 3만 명하고 예. 삼지연군 인민들, 예. 주민들. 예. 를 동원해서 9월 15일부터 삼지연 비행장과 이제 또 연결된 게 뭐였냐면 간모경비도로라고 있어요. 갑산 부산 간 경 그 도로인데 이게 이제 그 일제 때 그 뭐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예, 군용 도로라고 이제 그 뭐 북한의 혁명 역사에 나오는 도로예요. 이게 뭐 그 간모도 경비도로를 이제 대낮에 뭐 행군에서 김일성이가 용감하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뭐 아, 이제 신화가 있는데요. 그 도로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 도로를 정비하는 작업을 했구나. 뭐 그랬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 간모 경비도로와 신무성, 신무성이 이제 백두산 올라가는 그 중간대에 있습니다. 노동자구를 통해서 백두산으로 향하는 도로를 일체 점검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이미 했다는 거예요. 15일부터.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미리 다 이게 한 거예요. 그 이게 북한에서는 이제 백두산 답사를 그 전국적으로 계속 그 정기적으로 해요. 근데 이게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하는데 그 북한을 찾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백두산에 이제 올라가려면 7월 초부터 8월 말 사이가 돼야 돼요. 왜냐면 나머지는 추워서 못 가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 백두산 답사가 끝난 8월 말부터 지금까지 양강도 삼지연군 일대에는 그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가지고요. 그 간모경비도로 거기가 이제 그 포장이 되지 않아가지고 막 다 이렇게 도로가 많이 파손됐겠죠. 그래서 작업을 했구나. 예. 근데 이제 삼지연 비행장에서 신무성 노동자구까지 노동자구를 거쳐서 백두산까지 가는 거리가 40km 정도 되는데 그 이거를 이제 등반하기 위해서는 수만 명의 이제 그 인력을 동원해서 보수 공사를 했고. 또 도로를 덮은 그 낙엽들을 다 걷어내는 작업들을 미리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금 사실은 가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뭐 갑자기 갔다는 게 센 그러니까 거지 말이죠. 갑자기 갔다 그러면서 백두산 등정의 극적 효과를 지금 노리고 갑자기 간 걸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가짜 뉴스를 만든 데는 청와대라는 거죠. 가짜 뉴스네. 예. 네. 그 전혀 아닌 거를 지금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우겨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18일 날 가서 19일에 회담을 했는데 비핵화에 대한 지금 하나의 진전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의를 가지고 20일 날도 백두산 가지 말고 계속 그 비핵화 문제를 설득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근데 백두산 갔잖아요. 근데 그것도 갑자기 갔다 그러는데 네. 전혀 갑자기 간 게 아니고 네. 이미 전에 사람들을 수만 명을 동원을 해서 공사를 다 하고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첫날 딱 회담하고 그다음 그렇지. 18일 가서 19일 날 공동선언 미리 발표해 버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군사 합의 문서도 사인하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은 백두산 갔잖아요. 예. 그러면 미리 비핵화 없는 합의 내용을 미리 다 짜고 있었죠. 짜고 있었던 거지. 짜고 있었죠. 양측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예. 완전히 잘 짜여진 시나리오에 예. 따라서 예. 그냥 꼭두각시처럼 가서 배역을 그렇지. 수행한 거죠. 예. 예. 저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비핵화 없이 예. 비핵화 없이 하는 걸로 미리 시나리오는 잡혀 있고
단지 이제 우리나라 쪽에는 저 누구죠? 청와대 그 연출 잘하는 사람. 탁현민. 탁현민 같은 사람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다큐멘터리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지, 지금. 그렇죠. 백두에서 한라가 다큐멘터리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웅장한 음악 좀 넣어가지고 예. 사람들을 보고 주연 이제, 김정은, 예. 조연 문재인 예. 드라마 하나 보십시오 뭐 이러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예. 이제 또 한 가지가 예. 우리가 18일에 방송했죠. 예. 예. 그 청와대에서 저기 문재인의 그 친척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보냈다고 이제 평양 사람들이 얘기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한이 그 함경남도 홍원이 아니라 훈남. 예. 어쨌든 함경남도 예. 거기 살고 있는 예. 문재인 친척들을 예. 모두 평양으로 불러 올렸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랬는데 뭐 문재인이 진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거는 또 베일에 쌓여 있으니까 잘 모르긴 하겠지만 예. 어쨌든 북한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네. 문재인 친척들이 지금 다 평양으로 불려 올라가 있어요. 네. 예. 그 이제 문재인 친척들이 북한에 살고 있다는 것도 북한 주민들한테 상당히 충격이겠죠. 예, 민족 반역자의 네. 예, 가족이 네. 민족 반역자인 줄 알았는데 네. 북한에 충실한 뭐 네. 예, 공작원이었네요. 근데 이제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자기네 나라에서 그 남쪽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다 적대 계급으로 막 저기 탄압받는데 남쪽에서는 그런 사람이 가서 뭐 대통령이 돼? 아니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남조선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 예. 문화 공작대를 나갔다가 예. 거기에 이제 잠입해서 예. 그 북한의 임무를 그 엄청 잘 수행하는 간첩들도 있다. 예. 예, 이렇게도 알고 그렇게 있어요. 또, 알고 있어요. 그렇게도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북한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저 문재인은 그러면 문화공작대의 자식인가 아니면 진짜 민족 반역자, 월남자 가족의 자식인가 이거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이 지금 퀘스천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또 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 예. 종전선언에 지금 이게 종전선언에 사실 한국은 종전선언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예. 문재인만 목숨을 걸고 있는 거지. 그렇죠. 우리는 뭐 문재인은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도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데 예, 우리는 종전선언 때문에 종전선언이 안 돼서 못하는 게 없어요. 예. 우리는 뭐 미국 유학을 못 갑니까? 해외여행을 못합니까? 예. 뭐 배가 고픕니까? 예, 무슨 장사를 못합니까? 종전선언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예. 예. 종전선언 때문에 안타까운 거는 예. 사실 김정은이에요. 김정은, 왜 그럴까요? 김정은이는 이 종전선언 때문에 미국이 안 나가니까 지금 지맘대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미국이 뭐 김정은이 살려주겠다고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김정은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김정은의 안전은 미국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요. 네. 북한 주민들이 보장해 줘야죠. 그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요. 그 자기네끼리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근데 네. 김정은이가 네. 이 남한까지 지금 그 다 자기 손아귀에 놓고 남한 국민들의 이 세금을 흡혈귀처럼 빨아내고 싶은데 이게 종전선언이 딱 지금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종전선언이 지금 같이 목숨 걸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이란 말입니다. 그럼 문재인이를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위협을 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한다 이런 얘기네. 위협을 하고 갈취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건 북한 간부가 얘기한 건데 대남 김정은의 대남 도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지금 그 종전협정을 준수하는 곳이고 이걸 감시하는 준수하는지 안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유엔사라는 겁니다. 아까 그 유엔사 해체 수준의 그 합의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번에 지금 서원성취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사가 종전협정의 사항들을 규정들을 이행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 감시하는 이유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자기네들한테 걸림돌이 걸림돌 되는 거죠. 전쟁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GP도 없애고 뭐 그 항공도 뭐 못 하고 이거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그렇죠. 이걸 지금 없애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북한 간부가 얘기한 거예요. 북한 간부가. 우리 집에 있는 그 방범 시스템들을 다 빼라. 다 없애버려라. 불을 꺼라. 내가 더둑이 안 될 테니까. 내가 너네 집을 더둑질 하지. 카메라 이런 거 감시 카메라 다 없애라. 더둑질 안 할게. 안 할게. 근데 다 떼면 더둑질을 해요. 그렇지. 예. 뭐 언제 와서 언제 가져갔는지도 모르는 거지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간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김정은이 노리는 남침에 유엔사가 걸림돌이 되는데 유엔사가 휴전선 곳곳에 설치해 놓은 감시 카메라들도 김정은의 대남 도발에 큰 골칫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북한 간부 얘기에 우리 얘기가 아니라 이건 뭐 한국 사람 얘기도 아니고 북한 간부 얘기예요. 그러면서 정전 선언이 체결되면 우선 유엔사가 제일 먼저 해체될 거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을 감시하던 유엔사의 감시 카메라들도 모두 해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체하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사가 사실상 미군 주한 미군 사령관이 경임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뭐 그게 뭐 별로 꼭 큰 기능을 하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하나 혹처럼 달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보통 평소에 생각하기 쉽거든요. 우리 다 그렇죠. CCTV가 별 기능 안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중요할 때 CCTV가 기능을 해요. 예. 그게 굉장히 그 방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사람이 못된 짓 하기가 어렵거든요. CCTV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 틀린 거예요. 그럼요. 예, 그게 지금 이거 지금 종전선언 해가지고 이게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온 그거 아닙니까? 감시 기능 없애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여기 전부 감시 초소 이런 거 없애는 걸로 돼 있고 뭐 예? 그렇죠. 비행금지 구역이라는 것도 그 비행기에서 이렇게 감시하는 그 촬영 그걸 못하게, 네, 못하게 하는 거고 어디에 핵 시설이 새로 들어왔나 이거 막 사진 찍고 있는데 그것도 다 못하게 하려고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네. 만약 경우에 유엔사가 해야 되는 일이 이런 감시 기능인데 정전 선언 때문에 이게 다 없어지면 유엔사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체 자동적으로 해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유엔사가 없어진 그래서 유엔사가 슬픈 게 아니고. 그 유엔사가 68년 동안 해왔던 전쟁 방지 기능 그리고 평화 유지 기능을 그렇죠. 없애버리는 거죠. 그게 공을 뚫린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엔사가 만약에 해체됐다 칩시다. 그 김정은이가 마음먹고 도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도발했는데 누가 도발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지금 문제가 뭐예요? 유엔사가 없으니까 김일성이가 먼저 쳐들어왔는데도 지금도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남한이 쳐들어갔다고. 그렇죠. 그때는 감시 카메라가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 막 뻐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감시 카메라가 있으면 오히려 어떤 분란이 일어났을 때 찍힌 사진을 보자. 그렇죠. 판독을 해갖고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서로 오히려 쉽게 교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버리면 굉장한 의심, 불신, 두려움. 그렇죠. 이런 데 휩싸이면 남북관계가 더 나빠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북한이 최근에 목함 지뢰를 도발 목함 지뢰 도발 사건을 일으켰어요. 예, 그리고 판문점 토끼 예, 만행 사건 예, 있었죠. 예. 사실 한국은 도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예. 맨날 북한이 도발했어요. 예. 그래서 북한은 맨날 거짓말해요. 자기네가 한 게 아니라고. 예.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도 이러는데 없을 때 이것들이 뭔 짓을 할지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또 뭐 북한에 동조해가지고 막 전부 남쪽에서 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또 있고. 그렇죠. 천안함도 지금 다 나타났는데도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난 13일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가 유명한 민변. 거기 그 소속의 미군문제연구위원회가 참여연대와 함께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토론회를 조직하고 그 남북철도 이거 시범운행을 그 무산시킨 유엔사를 맹비난했다는 거예요. 남한 내에도 뭐 그런 사람들이 많고. 예, 네, 그래서 북한에서도 항상 우리한테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일들이 우리 많이 겪었는데 거기에 대한 감시 초소나 또 감시 카메라는 많으면 많을수록 남북 간의
그 신뢰 구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저기 근데 유엔사가 지난번에 그 남북철도를 네. 막은 거는 네. 거기 대북 제재물자가 실려있기 때문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예, 네. 네, 그랬는데 네. 참여연대 이게 민변 참여연대하고 민변은 네. 정말 네. 혹시나 역시나 네. 이 북한 편을 들어서 네. 이걸 막 맹비난하면서 자주권을 뭐 침해했다는 네. 뭔지 뭐 이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고 지금 네. 나섰죠. 네. 얘네들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북 제재라는 걸 우리가 뭐 북한 사람들은 못 살게 굴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북 경제 제재를 하는 건데 그것을 집행하는데 만약에 정치 지도자들이 그걸 어기는 짓을 하면 공무원들이 막아야죠. 집행할 때. 국가의 녹을 먹는 자들이 지금 부안해동해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역적지를 같이 하는 건 이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그 공무원들이 법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해야 되고 따라서 법에 따라서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이번 사례 같은 경우인데 그나마 다행히 유엔사가 그거를 체크해 주니까 우리 기능 우리가 기능이 좀 덜 된 곳을 보완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 간부도 알고 있는 이런 유엔사의 기능을 네. 대한민국 네. 군부는 몰라서 그럽니까? 그게 참 우리나라의 별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네. 아무리 대통령이라 그래도 네. 이게 국가를 해체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되는 겁니까? 나는 그따위 똥별 다 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그거 똥별이죠. 뭐예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좀 용기를 갖고 자기 임무를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띄우는 이런 방송을 계속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친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세월이 참으로 야속합니다. 저희들도 왜 우아한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어제 저녁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15만 명 앞에서 한 연설, 그 연설을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아, 우리가 정말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선진국 만들었다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는데 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먹는구나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내 아들의 운명이 너무 불쌍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정말 우리 이해란 박사님은 평양에서 원래 살던 가족들이었는데 추방당해가지고 강제로 해산 근처에 그 산골에서 어렵게 거기서 적응하고 어린 시절을 보낸 그런 이제 경험에 바탕해서 어제 있었던 행사를 봤을 때 그렇게 감정이 북받쳤던 그런 거라고 제가 좀 보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좋은 나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헤매는 네. 국민이 있다는 게 야 정말 아메바들인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지율이 올랐다 그래요. 올랐다 그럽니까? 6.8% 올랐다 그러대요. 리얼미터가 조사했는데 진짜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올랐대요.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도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지지율이 떨어져 주는 게 대통령의 와일드 드라이브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견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조그만 자식 앞에 가서 비굴하게 무릎 꿇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어요. 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예, 잘 판별하시고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이 천심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심을 바로 받아야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